신앙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어릴 적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기 전 저의 모습은 그저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교육을 통해 제 생각과 마음가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설교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늘 제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이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저의 곁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례교육을 받을 때 몰랐던 것들이 많아서 이해하는 것과 암기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고 주일에 예배를 대충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례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세례교육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는 예배를 더욱 열심히 드릴 것이고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